그러면 특히 이제 생활주도 맡으신 선생님들의 그 어떤 업무적인 거 굉장히 소진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교사가 뭘좀 그럴 때는 교사가 뭐가 필요해요? 어떤 게좀 필요해요? 지금 뭘 이거는 준비해야 되죠?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물론 교육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됐는데, 이 업무 양이라든지 또 징계 그 선도 저 처분의 그 법적 강제성으로 보면 학교 안에 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SPO 스쿨 플레이스들 있잖아요. SPO가 중심이 돼서 그런 그 사안 처분하고 이런 부분을 좀 학교 밖의 부분에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돼요. 또 이대로는 안 돼요. 착한 사람이 좀 일찍 죽는다는 속담이세요. 더구 다영이야. 그래서 할수 없이 주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생집을 맡아.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어지간히 건강이 튼튼한 사람 아니면 멘탈이 튼튼하다면 힘들어. 다들 안 맡으시려고 하시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 가고 또 해마다 막 몇백 명씩 몇 프로가 바뀌니까 이게 또 전문성이 없어요. 그게 당초 법제화한 데서부터 사실이 파급이 있어요. 급하니까 법으로 한 건데, 그럼 법으로 했으면 학교에다 맡기지는 말았어야 돼요.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맞다. 근데 이제 교육청별로 법대위가 열리고 거기 경찰도 들어가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구성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지. 이건 뭐 생지부장님들 수업 지원을 10시간 이외에 강사를 쓸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런 말이 안 돼요. 어쨌든 수업도 아, 하셔야 근데 되겠네요. 수업은 뭐 교사는 당연히 수업을 해야 되고 수업을 줄여줘도 그 피로도가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런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려면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찌됐든 그쪽으로 우리가 지향해서 나가야 될 거는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학교에서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 분명히 이제 힘들게 지금 하시는데 이분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적어도 이거를 좀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좀 필요할까요? 적어도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은 좀 갖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어떤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저희 포커스가 이제 역량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안 처리와 회복, 그걸 좀더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안 처리가 워낙 일량이 많아 버리니까 회복에 대해서 사실은 에너지가 거기까지 안 남아있지 가시죠? 않죠. 근데 원래 애당초의 법률 취지로 볼 때는 회복이 회복이요. 그렇죠. 목적이었으나 역설적으로 일이 많아지니까 회복을 못하시죠. 감당을 못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말씀이고, 경기도 쪽에서는 교사들 뭐그 회복적 정리 생활지도 연수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회복적 제가 하는 정리지도. 것도 뭐 회복적 그렇죠. 돌봄 치유 생활지도라는 말 돌봄치료. 자체가 회복한다는 거죠. 맞아요. 징계는 뭐 애들이 징계를 받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니까.